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여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파트 3에 나와있는 20살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라 1편입니다. 그들은 나와 달랐다. 학창시절의 저자는 누가 봐도 반듯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성적은 늘 반해서 1등에서 2등을 다투었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급 회장을 맡았습니다. 전국 단일 경시대회에 참가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으며 가정에서도 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수까지 했지만 결국 명문대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신 까다에게 저자에게 더욱 헌신하신 부모님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특출한 인물이 나오게 생겼다면 잔뜩 기대에 찼던 친척들도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자의 아버지는 누구보다 낙심하고 저자 부자는 그 이후 몇 년간 사소한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명문대 법대에 가서 길을 살려줄 것을 기대했던 저자의 아버지는 실망하셨고 저자는 그토록 매몰차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당시 재수 종합반을 다니며 알게 된 우리 중 한 명이 압구정동 근처에 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짜 강남을 가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학교, 학원, 집이라는 사이클에서 크게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저자였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그곳에서의 첫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매우 구조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높은 담벼락의 고급 주택들, 생전 처음 실제로 본 람보르기니나 페라리와 같은 수입차들, 화려하고 멋진 명품으로 자신을 한껏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까지 20여 년을 강북 토박이로만 살아온 저자는 모든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만 간접적으로 만나던 이들을 실제로 목격하는 순간 묘한 질투심과 큰 절망이 저자를 휘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 하더니 엄연히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저자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자와 달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가면 인생이 필 것이라는 꿈은 그들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자가 사는 대한민국은 소득과 보유자산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우하는 계급사회였고 저자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20살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저자는 처음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넘어서 부자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저자 앞의 건의는 저들처럼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돈 많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화려한 젊은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자는 솔직한 욕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는 저자의 가치관을 크게 바꿔놓았고 적극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모색하는 삶으로 저자를 이끌었습니다. 진짜 부자 프로젝트. 재수 생활을 마치고 원하던 대학보다 못 미치는 곳에 입학했으나 저자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저자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만 고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까? 저자는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부자는 인기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었습니다. 탑클래스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는 일반인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저자 또래이거나 저자보다 어린 나이에도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고 고급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20대에 사회에 진출하고 30대에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40대 이후에 하나씩 업적을 이루어가는 일반인과는 인생 패턴이 달랐습니다. 10대의 인문이 20대의 주가를 날리며 전성기를 보내다가 30대 초반까지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이후부터는 그간 벌어놓은 돈이나 부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들의 자산 운용 방식은 일반인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소득 증대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반인과 달리 소위 말하는 한방의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 이들이기에 자신의 본업에만 충실해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깊이 분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길은 저자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단순히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게 목적이라면 몇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일반화된 방법 중 하나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의 20대 청춘을 한번 걸어보는 길도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4, 4직업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 4직업이 되어 부자가 되겠다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 직업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경쟁이 격화될 게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인재들이 시장에 배출되고 기존의 선배들은 그간의 경험과 극화된 능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진입장벽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막 라이센스를 취득한 개인이 부자가 되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저자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지, 동시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도무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기회가 있을 것인지, 저자는 어떻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직업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자 속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자에겐 아직 시간이 있었고 직업보다 한층 더 고차원적인 수준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 이상 부자에 능숙해져야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본업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경제 흐름에 민감하고 자본시장의 속성에 정통한 이가 부자가 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마침내 할 일을 찾았습니다. 종잣돈을 모으자,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고 안목을 넓히자, 분명한 목표가 생긴 순간 복잡하던 머릿속은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자는 전투적인 종잣돈 모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유비님,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